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2차 전지 부품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역시 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2차 전지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에만 너무 기대가 조금 몰리는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 조금 낙수 효과들이 이제 소재 쪽으로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품 쪽으로 순환매, 그 다음으로 뭐 폐배터리 이쪽으로 크게는 조금 밸류 체인을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 소재 쪽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계속 될 때마다 뭐 희토류에 대한 어떤 주가 반등이 조금 있어. 희토류를 충분히 조금 제재를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한테 타격이 커지는 거고 이런 어떤 과거 경험들로 인해서 희토류에 대한 어떤 중국 내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국내에서는 한 60%에서 70% 정도를 중국의 희토류를 조금 의지를 해왔던 것들. 네. 그리고 또 요소수 사태도 보시게 되면 요소수 비중은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쪽으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급망 이슈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니켈이라든지 망간, 코발트, 아직까지는 비중 자체가 중국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뭐 미중 갈등이 또 다시 부각이 되거나 중국 쪽에서 규제가 있을 때 충분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해서 여기에 따라서 좀 주가들의 출렁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부품주를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증시 약세가 뭐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최근에 뭐 IPO 시장들 보면 뭐 많이 얼어있다라고 하지만 2차 전지 쪽의 IPO 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요. 훈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장기적인 어떤 기회라든지 모멘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최대 수혜주로서 2차 전지들이 뽑히고 있습니다. 네. 뭐 북미에서 생산된 뭐 전기차들 구입할 때마다 $7,500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것들 여기에 따라서 완성차 그중에서도 전기차 업체 그중에서도 배터리 이쪽으로 순환매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2차 전지 종목들 뭐 대부분 조금 고점이 있다라든지 뭐 너무 올라서 조금 들어가기 부담된다라는 어떤 우려를 갖고 있다면 2차 전지 부품이라든지 소재 쪽으로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당분간은 시장에 굉장히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부품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현재 좀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최근에 신규주였던 HYTC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2차 전지 제조 장비 초정밀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해서 조립 공정의 대부분 단계에 걸쳐서 지금 HYTC가 다양한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공모 자금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어떤 캐파투 투자들 그리고 신규 사업을 진행 중인 노층금형 생산시설 구축 그리고 해외 법인 신설 등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장된 이후로부터 주가가 좀 성공적으로 올라와서 최근 들어서 조금 급등을 하고 차익 실현들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120일선에서 좀 천천히 120분봉상에서 천천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신규주들은 이제 보호예수 물량도 풀려야 되고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락도 심하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을 해보 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매출처가 현재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한 70-80%가 삼성 SDI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매출처가 한 가지라면 지금 이제 주요 고객사 한 군데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급등락이 조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원익 PA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배터리 3사 모두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포메이션 장비 부문에서 40% 그리고 사이클러 부문에서 65% 수준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하게 매출이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들 보시면 국내 3사 그리고 유럽 쪽의 배터리 제조 업체들 그리고 중국의 EV 에너지 등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후공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금 수주 확대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련된 2차 전지 부품주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최선호주, 기동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신가요? 네, 신흥 SEC인데요. 신흥 SEC. 지금 별명이 뭐 만년 신흥 강자라고 불릴 정도로 네. 뭐 그렇게 주가를 조금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경쟁사인 상신 EDP에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밀려요. 조금 네. 있습니다. 뭐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2차전지 최저평가주라고 치면 신흥 SEC만 뜰 정도로 그만큼 조금 별명이 붙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 어떤 업체입니다. 주로 원형 배터리 그리고 각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안전변을 제조업체, 안전변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캡 어셈블리 그리고 CID 스트립 터미널이 주력 제품이고 이제 2차전지 안에서 이 신흥 SEC가 만드는 이 CID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조금 저항이 높아지게 되면서 전류량을 자체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되면 이 CID가 끊어지면서 이 전진의 양극을 CID가 분리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진의 압력이 증가하면 CID가 벤트를 열게 되면서 내부의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출하면서 과열도 막고 폭발을 방지하게 되는 굉장히 안전한 어떤 중요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해당 부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점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 보시면 기존에는 NCM 배터리였습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위주로 이제 프리미엄, 뭐 효율이 좋은 어떤 배터리를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까지도 조금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해당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들 네. 지켜보시면 좋겠고 지금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인데 앞으로 이제 헝가리 공장 증설 라인이 계속 가동이 될 거고 원통형 배터리 CID 증설 효과까지 네. 3분기에 얹어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효과들 나타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면에서 보시면 매수는 오늘 종가부터 이제 5만 4천 원까지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4,700원입니다. 해당 가격대에 어떤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린 것이 최근에 작년 들어가지고 74,000원대에 조달 자금이 있었습니다. 네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환 우선주 네네. 생각이 났습니다.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전환 우선주의 공모가가 74,700원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 가격대에 오르게 되면 물량 소화 흐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74,700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제 손절가로는 4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 SEC 2차전지 부품주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테마인 이슈 오늘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